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유난히 좀 지치는 하루였네요. 원스토어와 테림페이퍼, 결론적으로는 모두 공모를 철회한 상황인데, 이럴 거면 조금만 빨리 공시 올려주시지. 아마 원스토어 측에서도 오후까지 계속 회의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 가온칩스와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1호만 남은 상황이고요. 이두 친구의 자금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가온칩스 1일차 마감 데이터 살펴보고 2일차까지 예상을 해볼 텐데요. 가온칩스는 수요 예측 경쟁률 22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청 가격 분포표도 굉장히 좋았던 그래서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7.7% 정도 초과한 14,000원에 결정이 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경쟁률과 신청 가격 분포표 대비해서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14.70%면 괜찮다고는 보여지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과 금액도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조건이 비슷한 IPO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에도 경쟁률은 높지만, 나머지 수치들은 다 애매해요. 그래서 시초가 더블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장 일정이 워낙에 없는 데다가 단독 상장 일정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듯해서 저는 좋은 성적을 우선은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네, 1일차에 청약 건수는 총 12만 2,362건이 집계됐어요. 첫날에 이렇게 10만 건을 넘어가면 높은 참여도를 보인 공모주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균등 참여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비례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이자를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2일차에 보통 청약을 하시니까요. 특히 가온칩스는 환불까지 4일이나 소요되죠. 자, 그래서 1일차에 한 분들은 대부분 균등 참여 인원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비례 경쟁률은 298.19 대 1로 마감. 청약 증거금은 5,218억 원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IPO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1일차 청약 건수가 뭐 4x4나 G2파워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조금 덜 매력적으로 느낀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요. 또 원스토어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확인을 하고 내일 청약을 결정하려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래도 증거금 규모로 봤을 때 청약 한도가 비슷한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낮은 수준은 아니다. 꽤 많이 들어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택지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내일 되면 더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일 청약 건수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1일차에 10만 건 넘게 잡힌 종목들은 2일차에 2.5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온칩스는 또 오늘 원스토어와 트림페이퍼가 상장 철회를 발표했기 때문에 2일차에 조금 더 몰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2만 건까지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동일하게 청약 진행됐던 풍원 정밀에 40만 건 정도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네, 42만 건으로 잡으면 균등배정 주식수는 0.59주 되겠습니다. 40만 건으로 잡으면 0.625주 되겠고요. 요 정도 우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청약 증거금 예측해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영상에서 미리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대신증권에서 똑같이 진행을 했고, 청약 한도도 비슷했던 종목 중에 트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공모주죠. 근데 트윈보다는 가온칩스의 조건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현재 증시 예탁금 규모도 훨씬 높고요. 또 트윈의 총 청약 건수는 26만 5천 건 가량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참여 인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훨씬 증거금 규모가 더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약 한도 1억 500만 원이었던 퓨런티어에도 8조가 유입됐잖아요. 그래서 가온칩스의 단독 청약이었다면 저는 증거금 10조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매력적인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하고 일정이 겹쳤죠? 그래서 자금이 조금은 리츠 쪽으로 분산이 될수 있을 테니까 최종적으로 한 8.5조에서 9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쯤으로 해서 비례 경쟁률 5천 대1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 대 1을 가정하면 5,4,6,2 적용 주식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되고요.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한 가성비 청약은 3,000주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등급 최대 청약 한도인 1억 7,500만 원을 풀 청약하면 비례 5주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경쟁률에도 청약을 하는 게 나을 것인가? 환불까지 또 4일이나 걸리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토스 파킹 통장 이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억 500만 원으로 가온칩스 15,000주를 청약한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1억 500만 원에 대한 4일치 이자는요. 세금 떼고 약 19,469원 정도가 되거든요. 토스에 뒀을 때. 근데 가온칩스에 15,000주를 청약을 하게 되면 균등은 운 좋으면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례는 3주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총 4주. 그러면 배정 금액은 56,000원이 되겠죠. 이때 기대 수익률을 70%로 잡으면 기대 수익금은 39,200원. 기대 수익률 100%일 때는 56,000원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약 수수료, 주식 매매 비용은 제외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토스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청약에 참여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려해서 청약을 결정해야 되죠. 가온칩스에 비례 청약하는 게 좋을까? 리츠에 비례 청약하는 게 유리할까? 자, 1억 500만 원으로 리츠는 4만 2천 주 청약 가능합니다. 가온칩스의 기대 수익률 100%로 잡으면 기대 수익금이 5만 6천 원이 되는데 리츠의 기대 수익률을 15%로 잡고요. 가온칩스 수익금을 이기려면 리츠는 40만 원 정도는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40만 원 곱하기 15% 하면 6만 원이 되니까 그나마 기대 수익금 5만 6천 원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당 단가가 5천 원이니까 80주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 경우 경쟁률 525대 1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츠의 기대 수익률을 30%까지 높여서 잡아봤어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쭉 계산을 했을 때 경쟁률 1050대 1 이하가 되어야 가온칩스 100% 기준의 기대 수익금 이상을 그나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츠의 경쟁률 525대 1은 증거금이 총 4조 6,700억 원가량이 유입됐을 때 나오는 수치고요. 1050대 1은 증거금 9조 3,400억 원가량이 들어왔을 때 계산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 예측과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요. 리츠의 증거금이 10조 원을 넘어가게 되면 가온칩스의 비례 청약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리츠에는 과연 총 증거금이 얼마나 유입이 될 것인가? 이걸 예측해야 되는데 약간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봐야겠죠? 우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 수요 예측 경쟁률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43.30%로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참여할 리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편입 자산이나 임대차 계약 내용 등등이 많이 비슷한데 조건은 훨씬 더 좋다는 측면에서 기대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에는 총 11조 원이 유입됐었거든요. 이 친구는 신한서브 T&D 리츠와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하고 일정이 겹쳤었어요. 신한서브 T&D에는 총 3조 원 정도, 스펙에는 5천억 원 가량이 각각 유입이 됐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총 15조 원 정도가 공모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SK 리츠 때를 한번 봐주세요. SK 리츠에는 무려 19조 원 가량이 유입됐고요. 이때 YM택이라는 종목과 일정이 겹쳤는데 YM택에는 6.2조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YM택이 굉장히 좋은 공모주였거든요. 근데 KB증권의 일반 청약 한도가 매우 낮아서 이렇게 SK 리츠 쪽에 돈이 좀 쏠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그러면 19조 더하기 6.2조 하면 총 25조 원 넘는 자금이 공모 청약에 쓰였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참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5월에 그나마 대형 IPO들의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공모 자금을 미리 좀 넉넉하게 준비해 두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자를 뜯어서 열어봤더니 SK 쉴더스, 원스토어, 트림페이퍼, 빈 껍데기였죠. 그래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시중에 떠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가온칩스의 청약 증거금을 9조 원까지 잡더라도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에 10조 원에서 한 15조 원? 범위를 좀 넓게 잡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도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조건도 워낙에 좋고 놀이치는 청약 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큰 손인 분들이 팍팍팍 청약을 하시거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리츠는 사실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물량 공세가 필요한 종목이죠. 주당 단가가 5,000원으로 매우 낮고 상장 이후에 일반 종목들처럼 100% 이상 막 그렇게 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그나마 배정을 받아야 수익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 논리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을 때 증거금 10조 원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차라리 가온칩스 비례 청약이 더 나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온칩스의 5,4,6임 맞춰서 가성비 청약을 하고 남는 자금을 리츠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요, 중요한 거, 우리는 리츠의 1일차 경쟁률과 증거금 수준만 보고 가온칩스의 비례까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일. 근데 리츠에 과연 10조 원 이상이 유입이 될지 아닐지 예측을 미리 해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기준을 그나마 정해보자면 1일차 증거금이 한 5천억 원 이상이 된다면 10조 원 이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결과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원래 리츠는 총 3일간 청약이 진행됐었는데 코랑코 더원 리츠부터는 일반 공모주처럼 이틀간 진행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점을 잡아보시라고 제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공유해드렸고요. 같은 정보를 보고도 당연히 다들 저마다 다른 기준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름의 기준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가온칩스와 리츠를 비교해서 분석을 할 때 가온칩스의 비례 경쟁률, 균등 수량, 뭐 기대 수익률 모두 제 나름의 기준대로 계산을 한 거고요. 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의 경우에도 기대 수익률을 제 마음대로 잡았습니다. 15%, 30%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의 가용 자금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치가 많이 빗나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경쟁률 추이 체크하면서 커뮤니티 게시글 통해서 따로 코멘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